강서구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우선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천막 대신 컨테이너로 변경합니다. 겨울철 집단 감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한파 쉼터는 시간을 제한해 운영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 본부도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인력 장비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현장 모니터링 등 제설 기술 개선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소외 계층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합니다. 발굴된 위기 가구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동절기 월동 음식, 취약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 등 식사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2월 15일까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펼치며 나눔 문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겨울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며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제과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상시 대비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와 제설 강화를 위해 동절기 청소 차량 가동률을 확대합니다. 주요 생필품, 김장 재료 등 겨울철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 단속합니다. 또 겨울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 사항을 홍보합니다. 지역 내 아동 양육시설과 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시설 등의 취약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과 핵심 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강서구는 분야별 세부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